1번 자유공간에서 송수신 안테나간의 거리가 2km에 1기가의 주파수로 통신 링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전송 경로 손실은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수신 전력은 여러분들이 송신 전력 요게 프리스의 전력 전달 공식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해보면 송신 L, GR, PR. 그래서 요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죠. 자, 요 식이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쓰면은 나누기로 하면은 람다 분의 4파이의 제곱이야. 요거를 데시벨을 취하면 10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요걸 어렵게 하지 마. 데시벨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 PR dBm은 PT의 dBm 플러스 GT의 dB 플러스 GR의 dB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득은 더하고, 응? 이득은 더하고 손실은 뺀다. 알겠어? 그래서 요 손실 L은 바로 람다분의 4파이D의 제곱이다. 여기에 데시벨을 치면은 L, dB는 람다는 F분의 C 그런 걸 넣어서 정리해 보면 F 기가헤르츠 20의 로그에 D 킬로미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92.45 20의 로그에 자 주파수 얼마라 그랬어? 1기가라 그랬으니까 알겠어? 그리고 G는 얼마야? 2킬로지? 그래서 20의 로그에 2 요거 정리하면은 답이 나온다. 얼마 나올까? 98점, 한 5위 정도 나오니? 응? 정답. 이게 이제, 이거 이해되겠어요? 여기가 한 47 정도 나오니? 한번 계산해봐. 응? 답은 3번인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잘 나와요. 이건 뭐 공채 문제라도 잘 나와요. 그래서 요식도 암기해야 돼. 이게 이제 뭐라 그러지? 이거를 프리스 전력 전달식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이동통신 세대와 기술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세대는 FDMA, 2세대는 TDMA, 내로우밴드 CDMA, 3세대가, 4세대가, 5세대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LTE-A, 요게 바로 5G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맞는 건 뭐니? 요 3세대네, 그지? 1세대는 FDMA, 다른 말로 해서 EMS라고도 얘기하니 정답은 3번이다. 3번 다음 DTV의 특징 중 잡음에 강하고 전송 에러 자동 교정 및 고스트 감소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 하이 퀄리티가 만들어져요. 정답은 2번이다. 양방향. 아니지. 고기능하는 뭐예요? 고기능하는
데이터 방송 같은 거를 통해서 TV 홈쇼핑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고기능화가 되는 거야. 다채널화는 뭐야? 다채널화. 채널 하나에 뭐 9-1, 뭐 9-2,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은 다채널화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볍게 하세요. 4번. 기존 통신 및 방송 사업자와 더불어 제3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답은 OTT. 오버. 더 탑.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셋톱박스라고 얘기하면 셋톱박스 위에다가 뭘 올려놔서 방송을 보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다. 5번. 전화기와 교환기관의 접속 제어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 방식은 전화기가 있고 교환기가 있고 전화국이 있고 이렇게 모델링 하면은 여기를 국간이라 그래. 여기는 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쓰지? 넘버 세븐 신호 방식을 쓰는 거야. 여기는 DTMF. 여러분들이 여기 띵띵띵띵띵 누르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뭐 썼지? 또로록 또로록 돌리는 거 있었지. 그게 뭐야? 다이얼 펄스 방식이었었어. 근데 요새는 이런 거 안 써. 다 누르는 거야. 듀얼 톤 멀티 프리퀀시가 탁 나가는 거야. 누르면은. 정답은 1번이죠. 여기니까. 6번. 자, 입력 신호. 10의 코사인 8000πt와 같이 주어졌을 때 엘리어싱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적인 최소 표본화 주파수는 요거를 이 파일을 앞으로 보내면은 4000T죠. 요게 뭐예요? FM이지. 그래서 이 FM이 요게 되게 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래, 답은 얼마예요? 8000이네요. 정답 2번. 7번. 영상 회의 시스템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자, 영상 회의라 함은 음성도 들어가야 되지. 그럼 뭐 이런 건 가볍게 봐야지. 그리고 프로세서가 있어야 될 거야. 보내고 받는 거. 답은 1번. 주사는 해당이 없어요. 정답 1번. 8번. 다음 광통신 장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OLT. 국산에 설치되어 백본망과 가입자망을 서로 연결하는 강가입자망 구성 장치다. 여기가 이제 국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OLT가 있다면은 여기는 뭐가 있을까? ONT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야 이게? FTTH, Fiber to the Home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은 OLT는 맞고 2번 ONT는 가입, 이거 뭐야? 여기하고 여기가 ONT인데 가입자와 가입자를, 이건 아니야. 정답은 2번이다. 9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특징으로 틀린 것은 뭐 멀티미디어 그러면 여러분들 심오하게 기사는 그러면 안 돼. 가볍게. 그러니까 가볍게 하라고. 그럼 멀티미디어가 뭔데요? 스마트폰? 자, 1번 디지털화 돼야 되겠지. 2번 통합 맞겠지. 3번 단방향이야? 양방향이야? 양방향 아니야? 스마트폰 단방향이야? 답은 3번. 상호작용 지원해야지. 정답 3번입니다. 30번 다음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성 요소 중 IIoT
IT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IoT, 인터넷 오브 띵 그런데 산업용에 이거래요. 그럼 산업용에 쓰이는 IoT라는 건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 센서가 있어야지 당연히 되겠지. 그리고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실제 뭐야? 스마트 팩토리에서 액션을 취하는 움직이는 모탈이라든가 뭐 로봇 팔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 그게 액추에이터라 그러는 거야. 근데 ERP는 전혀 해당이 없어요. 정답 1번, 11번. 다음 중 CCTV와 CATV. CC는 폐쇄로 TV이고 CATV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CCTV는 헤드엔드 중계망 가입자설기 아니지? 이게 CATV를 얘기하는 거지? 1번이 틀렸어요. 정답 1번이고요. 2번은 CCTV는 특정 건물, 공장 지역 등 서비스 범위가 한정적이다. 맞고 3번 CATV는 다수 채널의 쌍방향성 서비스 제공한다. 맞고 4번 CATV는 방송국에서 가입자까지 케이블을 통해 프로그램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맞죠? 1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는 스마트 공장에서 물리적 실제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의 소프트웨어 및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상호 피드백하여 물리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실시간 동적 연동되는 시스템. 뭐가 있어요? 뭐 디지털 트윈 같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답이 눈에 들어오지? 1번이네. 사이버하고 피지컬 시스템이다. 정답 1번. 13번. 정보통신 시스템에 통신에선 종단에 위치한 신호변환 장치 중에서 디지털 전송로인 경우 송신 측에서 단극성 신호를 쌍극성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송하는 방법은 이 베이스밴드 전송하고 브로드밴드 전송이 있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DSU가 하는 거고요. 이게 CSU가 하는 거야. 그래서 DSU는 무슨 코딩하지? 라인 코딩을 하는 장비예요. CSU는 CSU가 아니라 모뎀이지. 모뎀. 미안해. 여기가 이제 좀 채널 서비스 유닛, 디지털 서비스 유닛 같은 거지.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이거는 모듈레이션 하는 장비지. 그래서 이제 AMI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CMI라든가 이런 거. 여기는 뭐야? 뭐 PSK라든가 뭐 COM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럼 바로 봅시다. DSU지? 정답은 2번이다. 14번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핸드오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핸드오프는 이동 중 자동 통화 절제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제 3섹터로 여기 기지국이 이렇게 있어. 기지국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통화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핸드오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섹터 간 핸드오프, 이 섹터 간 핸드오프를 소프트 핸드오프라고 하고 이런 셀 간 핸드오프, 이 셀 간 핸드오프를 소프트 핸드오프라 그래. 자, 그러면은 옳은 거 찾으래요. 4번이지. 사용자가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지국을 벗어나더라도 인접 기지국으로 채널을 자동으로 전환해 주는 기능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네. 15번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심사 기준에 따른 등급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홈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홈.
홈 네트워크래요. 그래서 이게 제일 엑셀런트 한 걸 AAA 요 3단계가 있어. 정답은요 4번 B등급이라는 건 없다. 16번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의 기술적 발전 방향이 아닌 것은 뭡니까? 자, 버추얼 리얼리티. 이거는 포켓몬과 같은 증강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혼합이 되면 혼합현실이고 이게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빨리 봐봐. 이게 뭐냐면 이게 변수야, 변수. 변수. Extended Reality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바뀔 수 있는 변수라는 거야. 응?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야? 3분의 단일화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이게 X가 뭐라고? 변수란 말이야. 그 3번은 말이 안 된다. 나머지는 이상이 없다. 17번 홈 네트워크 설비 중 정전에 대비하여 예비 전원이 공급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자, 가볍게 하라 그랬어. 가볍게, 가볍게. 이게 뭐야? 이게 홈이지? 그러면 이런 건 뭐야? 보자마자 뭐지? 아파트 단지 서버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볍게 하라고요. 기사 문제는 심오하게 생각하면 안 돼. 가볍게. 18번 다음 중 집중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볍게 하자. 집중하기 그러면은 다중하기 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얘는 정적이야, 정적.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A, B, C, D, E. A, B, C, D, E. 자, 집중하기는 자, A, B, C, D, E. 잘 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건 정적이라면 이건 뭐야? 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자, 1번 M계 입력 개선을 M계 입력 개선을 N계 출력 개선으로 집중화 맞고요. 2번 집중화기의 구성 요소는 단일회선 제어기, 다수선로 제어기 맞고요. 3번 집중화기는 정적이야, 동적이야? 이거를 정적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는 동적이다. 정답은 3번이다. 부채널 전송 속도의 합은 링크 채널의 전송 속도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19번 빌딩 안내 시스템 중 승강기 안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디스플레이에 전송되는 선로는 반드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다. 아니지. 더 안정적인 것은 뭐죠? 광 케이블이지. 그래서 이 광은 뭐 잡음이 이 어떤 전기적인 잡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츠 자동차 같은 경우에 광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거 알아? 그래서 오동작이 안 돼서 비싼 거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1번은 반드시 동축이 아니야. 광 쓰면 더 좋은 거야.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지.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지능형 교통체계 중에서 차량 간 통신기술,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기술에 활용되는 기술은? 자, 여러분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웨이브 약자가 뭐니? 와이레스, FS4,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라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있지, 하이패스. 하이패스가 바로 이런 거야. 이거 답은 1번이지. 그래서
자, W에 W 요거는 앱세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동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동체. 요거는 이퀴프먼트. 되겠어? 그래서 요 부위가 뭔지 알겠어? 차량. 응? 차량.